완성이자 새로운 시작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갤럭시 S8은 새롭고 혁신적인 기능들을 모두 담았습니다. 이번에 빅스비라는 개인 비서, 인공지능 서비스가 새로 탑재가 되는데요.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품 옆면을 보시면 빅스비 버튼이 있고 이 버튼을 길게 누르신 후 원하는 명령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지난달에 부산에서 찍은 사진 엄마에게 문자로 보내줘. 이런 식으로 단일적인 명령이 아니라 복합적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이 빅스비 음성 명령입니다. 보시다시피 사진 20장을 발견하였는데요. 지난달에 부산에서 찍은 사진을 빅스비가 검색해서 보여줍니다. 전체를 공유할 수도 있지만 원하는 사진을 터치로 직접 선택하여서 공유하실 수가 있습니다. 엄마에게 자동으로 등록이 되었고요. 내용이 맞는 경우에는 보내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바로 전송이 됩니다. 빅스비는 또한 카메라를 통해서 사물을 인식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는데요. 한번 앞에 있는 것들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카메라를 실행해 주신 후 원하는 물체를 스캔해 주시고 하단에 있는 빅스비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미지의 집중적인 부분을 인식하여 핀더레스트 이미지 사이트에서 해당 이미지와 비슷한 모드들의 이미지들을 같이 검색해 줍니다. 이뿐만 아니라 장소 검색, 와인 라벨 검색, QR코드 인식 등의 다양한 정보들을 카메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갤럭시 S8은 최초로 홍채 인식과 얼굴 인식이 탑재되었습니다. 제가 할 때는 열리지 않지만 해당 고객님이 오시면 바로 이제 잠금이 해제가 되고요. 두 번째로는 얼굴 인식을 보여드릴 텐데요. 마찬가지로 제가 먼저 해볼게요. 안 되죠? 보시면 아까 홍채보다 시간이 훨씬 더 빠른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얼굴 인식 같은 경우에는 잠금 해제를 할 때 조금 더 빠른 수단이 될 수 있겠고 홍채 인식 같은 경우에는 결제나 아니면 뱅킹 서비스 하실 때 보안 절차가 훨씬 더 까다롭고 섬세하기 때문에 그럴 때 이용하시기 좋습니다. 또한 삼성패스로 인해서 웹사이트 로그인이나 삼성페이를 결제할 때 사용하시기가 좋습니다. 이외에도 보조적인 수단으로 기존에 사용하시던 지문인식도 함께 사용할 수 있어서 홍채인식과 얼굴인식, 지문인식 세 가지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바로 이번에 새로 출시되는 갤럭시 S8입니다. 삼성 덱스는 스마트폰 화면을 PC 화면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액세서리인데요. 덱스 스테이션에 스마트폰을 올려주신 후에 꽂아주시면 바로 PC 화면으로 전환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덱스 스테이션을 이용하시게 되면 이렇게 리니지2 등의 게임을 하실 때 숨어있는 영역까지 보이기 때문에 더 원활한 플레이가 가능하고 키보드와 마우스를 USB로 연결해서 더 원활한 작동이 가능합니다. 또한 문서와 쇼핑 등의 여러 가지 다중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문서 작업하실 때에는 단축키를 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직장인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아이템이 될 것입니다. 갤럭시 S8은 인피니티 디스플레이를 차용하여 디자인 부분과 실용성 모두를 잡았습니다. 기존에 있는 16:9 화면과 18:5:9 화면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같은 영화, 영상을 보실 때에도 위아래 블랙바가 24% 차지하는 갤럭시 S7과 달리 S8 같은 경우에는 절반으로 줄은 12%로 블랙바가 줄어들기 때문에 훨씬 더 뛰어난 몰입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영상을 볼 때 이외에도 화면을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는 멀티태스킹이 가능하기 때문에 멀티 윈도우를 작동해 주시면 위아래 두 개의 어플을 실행할 수도 있고 키패드를 열었을 때에도 영상과 메시지 그리고 키패드를 3중으로 볼 수 있는 3단 멀티태스킹을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면이 베젤리스이기 때문에 더욱 뛰어난 그립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